오늘은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예. 랑카위의 여섯 군데에서 나이트 마켓을 하는데요. 매 주일마다 장소가 틀립니다. 코아에서 하는 나이트 마켓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과 오늘 왔습니다. 또 들어가 볼까요? 이 다리를 건너시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곳에서 나이트 마켓이 합니다. 나이트 마켓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찻길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나이트 마켓 하는 날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보통 6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9시쯤에 끝납니다. 다양한 먹을 것들이 있네요. 사태도 있고,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어 보입니다. 랑카위 특징이 과일이 없는 건데, 찾기가 힘든 건데, 여기 또 다양한 과일들이 있네요. 예. 저 외국인 친구가 엄청 먹고 싶은가 보다 야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이제 찍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심리기를 하네요. 네.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맛있게 먹겠네요.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양 한 덩어리를 시키고 약 3,000원? 아니, 5,000원이네. 와, 굉장히 비싸잖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 덩어리 한 5,000원 합니다. 네. 양고기를 샀고요. 그 다음에 밥을 샀습니다. 네. 밥이 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광경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말에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참고 주스인데요. 얼음 없이 생과즙은 4링겟 합니다. 네, 가격은 여기. 네, 저희 친구들은 이제 물건을 다 샀어요. 이제 돌아가서 저희 숙소 가서 먹을 예정이에요.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치고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식사로 가서 먹을 겁니다. 얌얌얌 맥주와 함께. 자, 이제 나이트 마켓을 다녀온 다음에요.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얌이 맥주와 함께. 저는 치즈케이크랑 양고기고요. 이 아저씨도 양고기에 맹고. 이 친구는 좀 다양한 걸 했어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먹어보고 이상한가 봐요. 어쨌든 우리가 과일 이런 거.